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풀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푸른 5월에 축구팬의 함성 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1 대규 눈높이 전국초등리그 강원 권역 경기입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원주태장초등학교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영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양팀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원주태장초등학교는 오늘 경기를 이기면 1, 2 싸움에 본격적으로 끼어들 수 있고요.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태장초등학교는 공수에서 지금 안정적인 전력을 보이면서 성덕초등학교와 속초초등학교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죠. 오늘 승리하면은 두터운 3강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전통의 명문이라는 자존심을 오늘 경기에서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초등부 순위 보겠습니다. 강원 성덕초, 강원 속초초가 속초초등학교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 3위인 강원 원주대장초등학교하고 강원 황지중앙초등학교 경기입니다. 지금 강원 원주 태장초등학교 작년 재작년까지는 6위였는데 올해는 3위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전력이 급상승했고요. 네.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전통의 명문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작년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많이 어린 선수를 위주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황지중앙초등학교는 그 심건희 선수의 부재가 아쉬울 텐데요. 그렇죠. 예. 오늘 날씨 흐리고요. 바람은 동풍으로 1m 초속으로 불겠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경기하기엔 딱 좋은 날씨인데요. 전날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습도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심판들이 이제 기구 착용을 네.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네, 2011 대규 눈높이 전국 초중고 등 리그 이제 대회 기간은 2011년부터 11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권역 리그는 3월에서 6월 1학기 때 하고요. 네. 또 9월과 10월 2학기 때 이렇게 기간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중왕전이 11월간 한 달 동안 이제 치러집니다. 경기 방식은 예, 권역 리그가 이제 그 풀리그 참가팀 풀리그로 네. 진행하고요. 2011년 리그 주요 변경 사항에 따라 보면요. 일단 경기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네, 고등부 경기 시간은 80분에서 90분, 중등부 시간은 70분에서 80분 시간이죠. 오늘 같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 네. 이제 50분, 전반 25분, 후반 25분 경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순위 결정 방식에도 이제 승점이 먼저 되고요. 네. 승자승, 페어 플레이, 추천 순인데 네. 이제 초등 등 학교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페어플레이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페어플레이 점수를 그 순위 결정 방식에서 매기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선수들이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아까 그 강조하신 페어플레이인데요. 네. 예, 강원 황지중앙초등학교 작년에는 3위, 재작년에도 3위를 차지한 아주 강호, 전통 강호 초등학교입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는 20여 년이 넘는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네. 아주 좋은 지금 현재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또 활약 그 출신이 황지중앙 출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결과 보면 강원 성덕초 지금 현재 1위 팀이죠. 네. 예, 1대1로 패했는데 아주 아쉬운 경기였죠. 그때 경기도. 그 경기 전에 만나본 감독이 상당히 아쉽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선수들이 네. 이제 양팀 진영을 짜고 이제 파이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태창초등학교 작년하고 재작년 전적을 보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여기도 동일하게 6위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 아까 설명했듯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고르게 이제 전력을 분포되면서 특히 6학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네.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꾸준히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상태죠. 네. 최근 경기 결과 보겠습니다. 히모리 FC한테 1대0으로 패했는데 히모리 FC가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팀이죠. 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팀인데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이재영 예. 감독이 히모리 FC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아쉬운 패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히모리 FC 현재 이제 6위를 달리면서 네. 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황지중앙초등학교가 공격을 하고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원주 태장초등학교입니다. 네. 아,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유니폼이 노란색 네. 상의를 입지 않았습니까? 창단 이후부터 노란색 유니폼을 줄곧 고집해왔죠. 예, 꾸준히 했습니다. 일단 길게 걷어냈습니다. 초반에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지금 전력적으로 약간 밀려있기 때문에 선취골을 먼저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데 좋은 기회입니다. 아, 수비수들이 먼저 수비수가 걷어내는 거. 네, 골킥 선언됩니다. 태장초등학교의 이재영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만나봤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수비 선수들이 선제 실점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수비 선수들이 일단은 빨질 예, 5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밀려 넘어졌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만큼 먼저 실점을 하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죠. 네. 어슛. 좋은 찬스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내는군요. 지금 중앙에 상당히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좀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황지중앙초등학교 왼쪽에서 가운데로 열어줬습니다. 일단은 초반 황지중앙초등학교의 기세가 좋은데요. 네. 모처럼 만에 원주 태장초등학교 좋아요. 오른쪽이 열렸습니다. 사이 돌파해야죠. 그렇죠. 돌파하는데요. 올라가야죠. 크로스! 아,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일단 황급히 걷어내는 신지우 선수의 오른쪽 돌파였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쉽네요. 아, 상당히 좋은데요. 오른쪽 돌파가 네. 네, 다시 오른쪽 열어주고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자, 헤딩으로 커트. 오른쪽 가야죠. 오른쪽 가야 돼요. 그렇죠. 잘 열어줬습니다. 좋은 기회. 신지우. 하지만 수비가 먼저 나와서 처리합니다. 아,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핸드볼 파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에 닿았습니다. 예, 넘어지면서 손에 볼이 닿았어요. 네.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아, 태장초등학교의 첫 번째 프리킥. 아무래도 일단 골대 쪽으로 붙여주겠죠. 길게 골대 쪽으로 한번 붙여줄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키커는 신지우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황기중앙초등학교의 선수들이 축구를 시작한 지 한 5개월 남짓된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구력이 짧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주심이 벽을 세워줬고요. 태장초등학교의 첫 번째 프리킥. 아, 일단 짧게 나갔습니다. 아, 지금 황지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이 네, 그대로 흘려주면서 네. 골키퍼에게 갔죠. 네, 그렇습니다. 뒤로 백헤딩. 지금 혼전 상황입니다. 일단 뒤로 줬습니다. 아, 한 번에 길게 보는데요. 황지중앙초등학교는 좀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아,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아, 황지중앙초등학교 선수가 밀었죠. 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황지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이 약간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력이 짧다 네, 보니까 네. 예, 여유가 약간 마음적으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반칙 장면 다시 한번 보셨고요. 네, 오른쪽 돌파합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밖으로 외곽 처리합니다. 오늘 이제 천연잔디에서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네. 그동안 연습을 선수들은 뭐 인조잔디나 맨땅에서 했을 거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네요. 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볼 빼내는 태장초등학교 다시 가로챘습니다. 오른쪽. 네. 태장초등학교가 수비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올해 전력이 급상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 태장초등학교는 수비 선수들을 5학년 선수로 네. 주축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그리고 크로스 올라온 거 키퍼 쪽 갑니다. 키퍼 잡다 놓쳤습니다. 골키핑이 좀 안정적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황급히 걷어내는 네. 태장초등학교 이재용 감독이 호통을 한번 치겠는데요. 이것을 네. 아직까진 네. 초등학생이다 네. 보니까 그 골키퍼가 불안정하죠. 네. 아무래도 전 선수들이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태장초등학교의 돌파입니다. 안승현이죠. 예, 안승현 선수. 최근 페이스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득점이 4점으로 네. 득점 랭킹 5위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황제중앙초등학교 역습으로 가나 싶었지만 태장초등학교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리 곳곳마다 이제 선수들이 있으면서 수비를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장초등학교 이제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조현준에게 연결이 되지 않네요. 네, 일단 태장초등학교는 조현준 선수와 안승현 선수를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네, 최전방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11득점을 태장초등학교가 하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무려 9점을 합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팀 득점의 90% 네. 정도를 예, 합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경기 안승현 선수와 조현준 선수가 터져주느냐. 이재영 감독이 가장 믿고 있는 선수들도 이들 두 선수죠. 네. 뒤로 내줬습니다. 길게 반대편 잘 봤습니다. 반대편 봐야죠. 쇄도를 안 하네요. 마지막 드립을 돌파하는 순간. 예이승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그랬으면 골키퍼 1대1 찬스가 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정식 감독은 약간 답답한 표정입니다. 찬스가 나오는데도 이제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제대로 된 골 찬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기 초반에 황제중앙초등학교가 잘 밀어붙이고 있어서 네, 오히려 황제중앙초등학교가 네. 패스가 좋아요. 골 찬스가 더 많이 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금 황지중앙초등학교가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작년과 재작년 이제 경기 상대 전적을 보면 네. 황지중앙초등학교가 유독 강했어요. 그렇죠. 태장초등학교에게. 그렇죠. 네. 작년과 재작년 네 번의 경기에서 네. 3승 1무로 우세를 거두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오른쪽에 지금 수비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높게 섰습니다. 9번 슛! 김학기다! 아, 이근우 선수의 키퍼키를 넘기는 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근우 선수 아주 재치 있게 키퍼키를 넘겼습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지금 이근우 선수의 선제골로 황지중앙초등학교가 이재석 골키퍼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했고요. 네, 여기서 잡지 않고 바로 찼습니다. 아, 키퍼가 미리 준비할 시간이 네, 부족했죠. 이재석 골키퍼가 이것을 전혀 예상을 못한 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슛이었습니다.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로빙 슛을 시도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전반 7분경에 이근우 선수의 네. 골로 황지중앙초등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선취골로 바로 연결을 시키네요. 예. 그에 반해 태장초등학교는 선취골을 안 먹히는 게 허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허용을 했습니다. 이재용 감독이 가장 두렵다고 한 점이 선제 실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실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경기를 풀어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잡지 않고 그대로 슛을 한 게 재치 있었어요. 네, 키퍼키를 넘기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근우 선수 6학년 선수고요. 네. 초등학교 선수 치고는 노련한 선수 중에 속하는데 그렇습니다. 아, 방금 이재원 감독의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아쉽죠. 예, 아쉬운 표정. 어이없는 실점을 했거든요. 네. 태장초등학교 가운데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비도 좋아요. 지금 두 명, 세 명이 미드필드에서 압박을 하면서 네. 볼을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초등학교 수비 압박이 좋습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무슨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 마치 흡사 이제 한일전 할 때 네. 저희가 일본한테 밀리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지중앙초등학교가 태장초등학교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한일전이나 뭐 공안증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도 한국이 좀 압도적인 그런 형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곽 처리하는 황지중앙초등학교입니다. 일단은 선제골을 허용한 뒤에 태장초등학교가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헛발질. 오늘 경기 양팀 최소한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 없사이드예요. 패스 빠졌습니다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빨랐죠, 옵사이드요. 네, 약간 한 발 빨랐군요. 네. 중앙초등학교의 공격이 좋았으나 옵사이드 판정이 났습니다. 네. 네. 왼쪽에서 쇄도하는 선수가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찬호 선수. 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주현 네. 선수죠. 지금 태장초등학교는 돌파요. 오른쪽에서 그래도 활발한 공격을 보는데 좋은 게 슛! 제대로 지금 임팩트를 못했죠. 네, 약간 방향을 돌려놓는다는 것을 잘 못 맞았습니다. 아, 일단은 태장초등학교는 이한결 선수. 예, 그렇습니다. 태장초등학교는 오른쪽 측면을 네. 활용하는 그 공격 루트로 잡았습니다. 지금 발에 맞추질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맞추질 못하고 빗맞고 말았죠. 네. 아, 중앙초등학교 골킥 짧았습니다. 신지우. 아, 신지우 선수. 아, 신지우 선수가 신지우의 상대적으로 오른쪽 돌파가 좋네요. 네. 계속 지금 그렇죠. 공 뺏기 잡고 다시 크로스. 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좋네요. 없었습니다. 일단 걷어내는 중앙초등학교 이근우 선수에게 갔습니다. 선제골을 뽑아내던 이근우. 네.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잘 빼줬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 걸렸습니다. 이번엔 약간 아쉬웠는데요. 네. 아쉬웠어요. 한 발 정도 빨랐는데 이번엔 진짜 한 발 정도 네. 한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약간 빨랐어요. 네. 왼쪽 공간 쇄도는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일부 심이 안인선 심판인데 네. 아, 옵사이드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지중앙초등학교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감독이 사전에 그 지적했다시피 수비 선수들이 기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실력이 저하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학년 선수다 네. 보니까 정신력이 좀 약한 게 흠이겠죠. 반대편 봐야죠. 네, 잘 봤습니다. 반대편 봐야죠. 스팅 가야죠. 수비의 빨질. 아, 근데 이거는 슛! 아, 넘어가요. 넘어갔습니다. 아, 이번에도 강력한 슈팅 좋았는데요. 그보다 오른쪽에 홍태윤 선수를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른쪽에 완벽히 비는 찬스가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다 보니까 골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재영 감독 네. 손에 이제 손을 허리에 갖다 대면서 아, 안 풀린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몸싸움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황지중앙초등학교는 태장초등학교가 이제 황골을 허용하는데 많이 네,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제골을 넣은 뒤에 수비와 미드필더의 인원을 좀 늘려가면서 네. 약간 그 뒷문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미드필더와 수비 선수의 간격이 많이 좁혀가면서 네, 많이 좁습니다 지금. 네, 좁혀가면서 선수들이 노란색 유니폼 선수들도 많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네. 게 거의 노란색 유니폼 선수들인데요. 일단 황지 중앙초등학교는 이제 한 골을 득점한 후에 지금 역습 형태로 그렇죠. 예, 전술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신지우스 크로스 좋아요. 뒤로 흐른 골. 이런 찬스는 살려줘야만. 경기를 풀어갈 수가 제대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태장초등학교의 오른쪽 신지우 선수의 돌파력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태장초등학교는 신지우 선수가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볼 가로채고 오른쪽 봤습니다만 다시 가로챘습니다. 오른쪽 그렇죠. 잘 홍태윤. 봤습니다. 오른쪽 홍태윤 돌파하지만 아, 먼저 수비가 먼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6번 강주 아, 6번 이한결 선수군요. 네. 네, 들어간 거 그대로 볼아웃 돼서 골킥 선언됩니다. 골킥이에요? 네. 지금 이한결 선수를 보면 그 보호 환경을 착용하고 네.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 노장 선수죠. 에드가 다비 선수가 예, 네, 그렇죠. 안경을 이제 썼던 모습을 보신 팬분들이 많을 텐데 네. 원래 규정에는 경기장에는 쓰고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선수의 사정에 따라서 주심과 경기 감독 간의 허락 하에 이러는 보호 안경이랄지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네. 아,
보호안경뿐만 아니라 일반 액세서리도 네, 전혀 예, 반영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네. 몸싸움이 워낙에 강한 종목인 축구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에 액세서리를 지니는 것을 이제 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정초등학교 한 번에 길게 지금 자꾸 공격 차스를 보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못하고 있어요. 김건우 선수인데 네. 태정초등학교는 좀 더 세밀한 패스가 네, 필요하죠. 좀 더 선수들의 휘하를 넓혀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태정초등학교는 지금 공격 노트를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신지우 선수에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신지우에게 볼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한결 선수가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한결 선수가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공격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여기서 풀 가로채고 중앙초등학교 넓은 쪽으로 가야 돼요. 아 아쉽네요. 잘 봤습니다만 가로챘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른쪽 신지우 선수 봤습니다. 반대편 열어주고 그렇죠. 혼전 상황 혼전이에요. 네 슈팅 가야죠. 슛 아~ 이한결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한결의 슈팅 네 그렇습니다. 약간 각도가 없어 보였는데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한결 선수와 신지우 선수. 네. 아 예상과는 달리 조현준 선수와 안승현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전반전이 잘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수비수들이 경계가 심하겠죠. 네. 황급히 걷어내는 태정초등학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한결 선수가 그래요? 몸살 이겨내면서 휘슬 날렸지만 각도가 많이 없었고요. 네. 일단은 슈팅을 가져가야 되니까 네 연결까지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지금 태장초등학교 11번 선수죠? 아 17번 선수군요. 네. 아 선수 교체가 있었네요. 아닌가? 아 부상이,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디가 부상일지 네. 성인 선수나 어린 선수나 일단 네. 운동선수면 부상이 제일 큰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 어린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더더군다나 더욱 부상에 주의를 해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은 축구를 시작한 지가 이제 길어야 2년, 뭐 짧으면 네. 5개월 정도, 4, 5개월 네. 정도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이런 선수들이 다치게 되면 축구에 대한 뭐 꿈을 어렸을 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태장초등학교에 들어가네요. 네, 17번 송명우 선수였는데 네. 약간 안면 쪽에 부상이 있었던 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오. 공사를 했고 크로스했지만 여기서 뺏겼습니다. 황급히 걷어냅니다. 그런 크로스를 허용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에서는 평범한 땅볼 크로스였거든요. 네.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실점으로 네.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황지중앙초등학교 길게 올라왔습니다. 키퍼 나오고 아~ 골키퍼의 경합. 네. 황지중앙초등학교가 공수 전환이 빠릅니다. 지금 수비수들을 많이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죠. 오 좋아요. 아 저게 연결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스루 패스가 좋았는데. 네. 중앙초등학교 혼자 오른쪽 돌파해 봅니다. 빠릅니다. 태클. 아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태클이었습니다. 이승환 선수. 아, 이한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한결 왼쪽 파고듭니다. 안쪽에 들어간 선수 반대. 아~ 헤딩.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키퍼 나오고. 신지우 골키퍼. 키퍼 우물쭈물. 아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걷어냈어요. 이재석 네. 골키퍼. 약간 그 전에 약간 처리가 약간 미흡했는데 아 그래도 확실히 처리했군요. 예예 황진영 일단 뒤로 패스해 줬습니다. 아 그 전에 파울이 아, 선언됐습니다. 네 유신 네, 중앙초등학교 선수가 밀었죠. 이대용 감독은 계속 지금 선수들에게 더 화이팅하라는 작전 지시를 하는데 네 제대로 선수들이 감독의 마음대로 뛰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양팀 감독님 다 앉아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경기 양상이 갑자기 그 전반전 말미되면서 네. 중후반 되면서 좀 불타올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길게 넣어준 거. 찼어요? 찼어요. 오슛! 슛! 아, 안 들어갔다! 네.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중앙치도 합격. 아, 대장치도학교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찬스가 무산됐습니다. 골키퍼가 우물쭈물한 사이에. 아, 이게 안 들어가질 않네요. 네. 중계선이 봤을 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봤을 때는 들어갔다고 네. 봤는데. 아, 이게 마지막에 걷어내면서. 대장초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로선 아, 제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정 감독. 예. 한번 이한결 선수에게 등 맞고 나온 거. 혼전 상황. 아, 중앙에 수비수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벌릴 필요가 있겠는데, 아, 아쉽네요. 네,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시야가 좀 좋습니다. 네. 아, 선수들로서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장초등학교는 지금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왼쪽을 보고 있는지. 찬스가 왔을 때 넣어야 됩니다. 네, 한 명 제치고. 가운데 넣어준다는 게 패스가 부정하게 축구라는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흐름이 자신들의 쪽으로 있을 때 결정을 지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규 시간도 약 4분여 남았는데요. 그렇게 반칙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 뭐 시간은 별로 적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많아야 한 1, 2분 정도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경기가 워낙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아, 황지 중앙초등학교의 이정식 감독은 아마 전반전을 이대로 마치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네, 왼쪽 선수 봤습니다. 아, 저 선수가 받으면 옵사이드였죠? 그렇습니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죠. 네. 이주현 선수가 왼쪽에서 공간은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볼이 잘 투입되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안승현 선수가 오늘 밑으로 내려와서 네.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안승현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가 안 풀리면 본인이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승현 선수와 조현준 선수가 밑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그렇죠.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한결 선수 쪽 봤습니다. 볼을 나와서 받아줘야 돼요. 등지고 왼쪽 돌파합니다. 태클로 걷어내는 중앙초등학교. 지금 중앙에 수비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서서 받게 되면 볼을 뺏기게 되거든요. 네, 미리 내려와서 받아야죠. 나와서 받아줘야 되죠. 네. 아, 좋네요. 아까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 여기 막 골라인을 들어가지 네. 않았어요. 몸 맞고 들어가나 싶었는데 좋은 게 헤딩. 오, 키퍼 잡으면서 그쳤죠? 넘어졌습니다. 아, 키퍼 차징이군요. 네. 방금 전 찬스는 아, 뭐랄까요? 정말 0.1초만 더 느렸어도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슛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전반전에 태장초등학교의 가장 좋은 기회였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태장초등학교는 일단 한 골을 넣어서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치고 싶을 텐데요. 1대0과 1대1에서 느끼는 선수들의 이제 마음가짐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골 차이가 이제 후반전의 경기력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구나 초등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골이라는 것에서 느끼는 이제 선수들의 데미지는 뭐 다른 중고등학교 선수들이나 대학 선수들보다 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태장초등학교 지금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황지중앙초등학교 녹록치 않습니다. 미드필더들을 많이 두면서 중원을 이제 든든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네. 태장초등학교가 손쉽게 나가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봤어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홍태윤 선수 돌파했지만 홍태윤이 직접 예. 돌파를 하려고 했네요. 했지만 두 명 선수에게 에어사워졌습니다. 정규 시간도 약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 치열해요, 볼 경합.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예요. 넘어졌는데 반칙 네, 선언됐습니다. 다리를 걸었어요. 지금 역습으로 빨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리를 걸었는데요. 영리한 플레이죠. 네, 태정초등학교 볼 빼냈습니다. 온중 넣어준 독. 아, 중앙 돌파가 여의치가 않아요. 네. 지금 중앙에
수비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중앙 돌파를 시도하면 계속 끊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중앙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스위퍼 시스템으로 그렇죠. 한 명 4번 선수가 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네. 수비가 좋은 거예요. 네. 4번 선수가 안세기 선수인데 네. 작년에도 뛰었습니다. 네. 신지우 선수를 활용한 지금 신지우 선수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좀 효과적일 텐데요. 네, 신지우 돌파합니다. 신지우죠? 페널틱 박스 안쪽까지 직접 돌파하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신지우! 신지우! 신지우의 동점골! 팬들이 신지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들어내네요. 아, 골 세레머니도 멋집니다. 아, 부모님들 기뻐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최영미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신지우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 루트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렇죠. 오른쪽에 신지우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네. 신지우를 많이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전에 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이 약간 우물쭈물했었습니다. 그렇죠. 수비에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 예, 추가 시간은 1분 적용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추가 시간 다 네. 끝났는데요. 아마 황지중앙초등학교의 마지막 공격일 듯 싶습니다. 이번 공격이 마치면 전반전이 마칠 듯 싶은데요. 네. 두 명 밑에 에워싸져 있고 하지만 끝까지 볼 뺏기지 않습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의 끝났네요. 네, 주심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네, 오늘 전반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에 황지중앙초등학교가 골을 기록하면서 좀 기선제압을 하는 듯 싶었는데 네. 역시 세당초등학교의 저력 경기 막판에 전반 막판에 드러나네요. 네. 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종합운동